저는 저 아들 때문에 왔는데요. 네. 우리 아들이 지금 마흔이고 4년 결혼한 지가 4년 됐어요. 네. 그런데 아기도 4살짜리 하나 있고. 네. 지가 저 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 됐고. 네. 도장을 한다고. 태권도 도장을 한. 네. 두 번을 실패를 했어요. 네. 그리고 4년을 노는데 태권도 도장을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른 걸 해보겠다고 한 2년 이상 놀았어요. 놀고 하다 못해 보다 못하니까 우리 며느리가 당신이 아무래도 좋으니까 단돈 50만 원 일을 벌어도 좋으니까 집에서 놀지만 말고 직장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2년 동안 가던 일을 다 해보려고 했지만 일이 할 게 없대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지가 가지고 있는 방이 1억 5천짜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방 가서 도장을 차릴 테니까 나하고 며느리하고 애기하고 저 집에 들어와 살으래요. 근데 나는 죽어도 못한다. 못 들어간다. 전 그렇다면은 내가 월세 방이라 다 얻어놓고 방에서 바깥에 얻어놓고 너 집에 들어가 있으마. 그렇게 그래도 그게 싫대요. 근데 제가 조그만 식당을 한 자리에서 25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주 보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아줌마는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다. 아줌마 죽을 때는 어느 수에 한 벌 해줄 사람도 없다. 아들이 조화살이 껴서 있는 재산을 다 갖다 버리니까 아줌마한테는 아들이 원수다 그래요. 그 말이 지금 내 앞에 온 것 같아서 제가 제 운명을 바꾸려고 기도를 축자 살자 3년 매달리면서 지금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사업에가 실패했고 며느리하고 사이에 아들이 그 손자가 하나 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식당 지금도 해요 안 해요? 지금도 해요. 하고 사는 집은 하나 있다.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집이 아니고요. 집은 있는데 얘가 그걸 담보를 잡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집은 자기 명의로 돼 있어요? 아들 명의로 돼 있어요? 아,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요. 공동 명의로? 예. 그러면 뭐 저 권리가 아들한테 있네. 아니 그리고요 1억 그걸 남을 세 주고 지금 세 들어 사는 게 1억 5천인데 내가 죽어 정 안 들어가면은 그걸 가지고 저 지방 가서 도장을 차리겠대요. 그러니까 1억 5천이란 게 뭐예요? 집 저기 저 전세 사는 거예요. 저들 둘이 자기들이 전세를 살아요. 예. 1억 5천을 주고 전세를 살아요. 예. 그러니까 어때 남의 집에 1억 5천을 주고 전세를 산다고. 네. 예. 근데 그건 누구 살아? 자기는 그럼 따로 살아요? 같이 살아요? 따로 살아요. 지금? 예. 그럼 그 명, 그 1억 5천은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아들 명의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집에 전세를 줬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빼가지고 저 지방 내려가 살겠다 이거예요? 예. 그 살든지 말든지 그건 아들 거니까 자기는 상관할 필요 없는데 왜 울고불고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도장도 못하고 방도 못 얻으니까. 아니, 그거는 뭐. 안 가겠대요. 자기 거니까 자기가 이러든 저러든 그건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안 가겠대요. 그러면서 제가 7천짜리를 살고 있는데 그걸 빼가지고 지방 가서 그건 7천짜리 누구 거요? 제 거요. 근데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건 아들의 원함이고 나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안 주면 돼요. 근데 죽어도 들어오라는데요. 어? 계속 들어오래요 저 집으로. 아니, 안 들어가면 돼요. 아휴. 들어오라는 건 지 얘기고 안 들어가는 건 내 인생이니까 안 들어가면 돼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요? 혼자 살고 싶다고. 나도 이제 영감 생길지도 모르고 한데 내가 그 아들하고 있는 데서 어떻게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인생을 노후를 즐기냐. 싫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되지. 뭘 그걸 말 못해요. 그 지금 이 나이에 들어가지고 그 아들 내외 한 집에 합해가지고 거기서 남자친구도 그 눈치 보고 영감도 못 사귀고 그 뭐 때문에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요. 내 집 가지고 내 가게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되지. 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가 문제야? 물어보세요. 얘기해 줄게. 대신 답해 줄 테니까. 아유, 자꾸 들어라 그러는데. 아니, 못 들어간다 그러면 되잖아요. 왜 못 들어가느냐? 내 남자친구도 있고 앞으로 영감도 있을 거고 내가 보기 좋고 내 혼자 오래 살았는데 나도 이제 늙어서는 좀 살아봐야 안 되겠냐? 누군 부부 같이 살면서 왜 난 내 혼자 살아야 되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세요. 아유, 그래서 걔가 정신 불안증이 있는 것 같아서. 불안증이 있든지 말든지 정신병원에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아들 문제니까 스무 살 넘었으면 딱 마음을 끊어요. 내가 기도문 그래 줬을 텐데. 기도문 뭐라고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기도문을 어떻게 하라고 기도문을 줬어요? 부모 부르에 가봅니다. 네? 부모 부르에 가봅니다. 남편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꼭 갖겠습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들은 신경 쓰지 말고. 남편한테만 참여 기도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 아들은 뭐라 그러든 알았다 알았다 그러나 네 인생은 네가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내가 스무 살 때까지는 엄마로서 책임이지만 스무 살 넘었기 때문에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딱 끊고 그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이제 다 한 구렁텅이 들어가서 다 죽는 거예요. 정리가 됐어요? 또 집에 가서 이래요.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네, 들어오지 마라 그러더라. 아유,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스님하고 이제 그 아들하고 원수된다. 그런 말 안 해요. 스님은 지 도나 닦지 뭐 때문에 남은 가정사까지 관여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아까 뭐라고 해라. 내 영감 있다 이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딱 해서 끊어버려요. 없잖아 그러면 있을 거다 이러면 돼. 알았죠? 그거 들어가지 마세요. 월세 전세 그러지 마. 일체 거기는 10원 한 장도 손대지 말고 내 살고 담은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내가 남는 돈이 있으면 그냥 아들 어렵다면 보태주는 선에서 하지 관여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도장 차리지 마라 소리도 하지 말고 차려라 소리도 하지 말고 일체 관여를 안 해야 자식이 됩니다. 관여하면 안 돼 엄마 관여. 그러면 제가 수요일날 토요일날 9시에 저 집에 인터넷으로 그래서 법률 정문 증서를 보러 가는데 네. 그것도 가지 말까요? 가세요? 왜 법문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아들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웃집에 가는 거예요. 이웃집에. 그런데 네. 이웃집에 법문 들어가는데 계속 법문 들어갈 때마다 돈 꺼달라면 이제 안 가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안 가면 되죠. 그럼 딴 집에 어디 요 가까이 살면 요 노원에도 있고 딴 집에 가도 정토에 법문 한 데 있으니 그거가 들었어요.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